BGF 리테일 CU 대 화성시 코리오의 경기입니다. 강동윤 선수와 홍성지 선수의 대구. 국면이 참 어렵습니다. 초반부터 어려웠던 것 같은데. 손봐야 될 것도 많고요. 네, 지금도 계속 어려워요. 네. 자, 홍성지 선수가 일단은 여기를 살려 나왔고요. 그러자 강동윤 선수가 이곳을 젖히고 젖힐 때 치받아서 이곳에 대한 공격을 바로 하지 않고 이 투수 막으면 여기를 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리면 들여다보는 것이 선수죠. 이었을 때 느는 것이 선수가 된다면 여기를 나왔을 때 양동 작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두 점과 여기가 둘 다는 살리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 한 점을 백이 그걸 포획하는 순간 상당히 이돌이 네. 두터워집니다. 30초. 하나, 둘, 셋. 돌 넷, 모양으로 보면 다섯, 이 교환을 하는 것은 여섯, 이상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여섯, 이렇게 찝게 되면 이 형태가 백이 빈삼각이기 때문에 이 교환은 전혀 아낄 이유가 없습니다. 자, 좌변은 좌변대로 좌쪽은 좌쪽대로 바쁘긴 한데요. 자, 글쎄 모양은 한 칸 뛰는 것이 이제 선수라고 보면요. 지금 하진 않습니다. 정수인데요. 30초, 하나, 둘. 이곳을 단수를 쳐서 오히려 더 흐름을 타겠다는 얘기입니다. 늘면 이 교환을 하고 한 칸 뛰겠다는 거죠. 결국 초반에 뒀던 여기는 뭐 여기 아직도. 진행되다가 결국은 그냥 네. 흐지부지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해결이 네. 될 것 같아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때 흙도 한 칸을 뜰 겁니다. 이 자세예요. 한 칸을 띄어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를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금 여기가 두기가 상당히 좀 애매해요. 이렇게 두는 것은 안 되죠. 찝혀서. 네. 대책이 없어요.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를 나오는 게 정수거든요. 그러면 지금 돌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를 두기도 조금 모양이 좀 어색하죠. 아, 물론 이음에 이렇게 나오는 수가 있어서 이 전투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30초, 여기를 둔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좀 둘, 셋, 백도 넷, 내키진 않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안 둘 것 같아요. 여덟, 여기 아예 그냥 아홉. 미나요? 그래도 그러면 찝으면요? 네, 안 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뒀어요. 거기서 어떻게 두죠? 여기 석점은 큰데요? 끊기면 방법이 없는 거죠? 약간의 맛은 있지만 이렇게까지 하면서 아직 패예요. 뭐 여기도 다치고요. 그렇다면 거의 네. 이 석점이 잡혔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석점 잡히면 실리로 손실이 너무 큰데요. 물론 여기도서 두 점은 두텁게 잡았지만 30초. 이 공격이 아, 앞으로 확실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셋, 넷. 다섯, 여섯, 그렇다면 일곱, 여덟, 아홉. 상당히 네. 대범한 작전이 나왔어요. 근데 이 작전은 홍성지 선수로서는 마다할 작전이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득을 본 것 같은데요. 여기가 깔끔하게 처리가 됐죠. 네. 그렇다고 여기가 공격이 되는 말도 아닙니다. 네. 여기는 사실 좀 가벼워진 느낌도 들어요. 한 칸 띄어서 여기 다 버릴 수도 있고요.
여기는 여기가 선수거든요. 또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면 이미 작아졌어요. 그리고 여기가 백이 이 두 점을 잡았기 때문에 네. 완생의 형태라서 굳이 네. 이 흑돌을 살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역할을 다 네네. 했네요. 8, 9. 아이, 작아졌는데요. 하변을 이렇게 버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글쎄요. 이 작전은 홍선 선수가 무조건 잘 됐어요. 네. 네, 여기는 지금 뭐 버려도 되고요. 여기 못 두나요? 여기 한 번 더 두고 싶은 자리인데요. 여기 넘어가는 것이 선수가 된다면 도대체 몇 집입니까? 둘, 셋, 넷, 다섯. 생각지도 다섯. 않았던 곳에 네. 집이 꽤 생겼어요. 여기가 서른다섯 집이 났어요. 이어서 그래도 공격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네, 쉽지는 않습니다. 공격하기가 네. 백도 뭐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30초. 하나, 둘, 셋. 약간 넷, 또 맛이 또 있네요. 다섯, 여기 다섯, 단수 치고 네. 이렇게 되는 자리거든요. 그럼 여기 패맛이 또 있어요. 물론 이 교환을 안 하고 둘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또 있는 것과 없는 네. 것은 큰 차이죠. 여기가 또 있네요. 근데 흑도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또 패이기 때문에 네. 백이 일단 공격을 가는 거죠. 이으면 늘 수도 있겠고요. 날일자 정도로 둘 수도 있고요. 근데 날일자는 이렇게 30초. 두면 하나, 둘, 셋, 공격 자체는 좀 어렵네요. 넷, 다섯, 한다면 늘어둬야겠네요. 일곱, 여덟. 네, 흑도 그 자리가 급소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끊는다면 그냥 이렇게 둬서 네. 민원수까지도 선수라서 여기는 뭐 잡힐 돌이 아닙니다. 날일자 정도만 두어도 살아갈 수 있고요. 그러면 백은 다시 좌변 공격 가봐야 되나요? 여기요. 네. 여기는 지금은 이미 돌이 가벼워져서. 하나, 둘, 셋. 물론 넷, 여기 두다가는 다섯, 손이 가겠죠. 여섯, 일곱, 여덟. 여기 먼저 일단 해볼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하변을 내준 만큼 여기서 회복을 해야 되는 강동윤 선수인데요. 홍성진 선수가 이 작전이 아주 좋았어요. 단수 치고 한 칸 뛰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선택을 백이 할 수밖에 없게끔 강요를 했거든요. 지금 공격이 안 된다면 네. 상당히 지금 백이 일단은 더 두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네네. 이 흐름이 흑한테로 넘어온 것 같아요. 공격 자체가 일단 어려우니까요. 여기서 따라가야 되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뭔가 이제 득을 볼 수 있는 공격이 필요해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를 엄청나게 철벽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이런 네. 식으로. 다음에 여기가 통렬하게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돼요. 30초. 하나, 둘. 강동윤 선수도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네, 지금은 네. 이렇게 두겠네요. 벽이 생기긴 할 것 같아요. 생기겠는데요? 네. 글쎄요. 홍성진 선수가 이어서 지금 공격을 좀 당하고 있는데요. 30초. 아니, 살릴 돌은 일단 셋, 감각적으로 아니거든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강동윤 선수 또 이렇게 순순히 한 판을 내줄 선수가 아니죠. 네, 그렇죠. 지금 일단은 어느 정도는 공격이 되고 있어요. 네.
자, 일단은 백이 두터운 방향으로 돌이 가고 있는 것이 흑으로서는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젖혀야 되는데요. 이런 흐름이 될 거예요. 너무 단단하죠. 역시 끊는 약점도 있고요. 뭐 당장 끊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럼 여기도 못 살아 있잖아요. 네, 국가대표팀의 승부 예측 조금 바뀌었습니다. 40대 60. 네, 분명히 여기는 네 흙이 잘 됐어요. 흐름이 넘어온 거고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여기 강동윤 선수가 만들고 있거든요. 흙이 상당히 얇아졌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여기서 이런 수 되면 가장 좋아요. 여기 둘 때 여기 끊어서 끊으면 네. 나가서 여기만 된다고 하면 이 수가 되는데 여기가 근데 백이 이 자체가 공배가 채워져서 조금 얇습니다. 그래서 순리대로 밀었고요. 30초. 하나, 둘. 네, 흙도 뭐 여기 늘 수밖에 넷, 없습니다. 다섯. 여기 끊기는거나 저침당하는 순간 뭐 흑마 자체가 안 나오고요. 여기서가 이제 중요해요. 백도 기세상은 여기까지 끊어보고 싶거든요. 일단 여기를 끊어놔야 여기 부담도 생기고요. 네. 한 방에 여기가 너무 제격이죠. 끊겨야 상대가 좀 더 바빠질 수가 있고요. 일단은 뭐 저기는 뭐 어떻게 됐던 간에 끊어보고 싶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네. 거기 안 끊고는 뭐 바둑이 안 됩니다. 자, 이제는 흙도 여기 끊기는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하나 해놓고서 일단 백이 두는 거 봐서 움직여야 돼요. 보강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한 칸 뛰어야죠. 네. 백이 이곳에 받는 거에 따라서 이곳에 이제 잘 받아야 돼요. 네, 이렇게 확실하게 받네요. 한 칸 뛰는 수는 오히려 이런 곳을 건너붙였을 때 조금 더 얇다고 본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물론 여기에 약점은 있지만 네. 흙도 탈출이 급해졌어요. 근데 탈출을 하는 수법 자체가 이렇게 뭐 좋지도 않고요. 이 돌이 여기 오면 사활이 걸렸어요. 좀 피곤해졌는데요. 그렇죠.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결연하는 건가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 수법을 일단은 물어보는 거죠. 어떤 식으로 받을지. 근데 지금 사회 관계가 있어서 거의 네. 이렇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흙도 여기 하나 지금 남아져 있는 것은 사실 큰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백도, 여섯, 무조건 위로 일, 받아야 돼요. 여덟, 아홉. 여기가 완벽한 패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여기 패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뭐 두 수를 뭐 둔다고 하더라도요. 여기 때리고 백이 한 수 더 두면 여기도 다시 살아나요. 백이 여기 움직이면 오히려 흙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패를 들어가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 수는 이제 이어서 두면 여기를 나와 끊었을 때 이 교환이 네. 득이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교환이 없이 나와서 끊으면 이렇게 두고 나중엔 돌이 여기가 아니라 이곳을 이을 수도 있어요.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네. 해결해야 될 곳들이 많은 바둑인데요. 하나, 둘, 셋. 지금 넷, 타이밍에 두는 것은 상당히 다섯,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일곱, 이런 여덟, 것을 단 좀 받아주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있으니까 백도 이렇게 최고 강하게 두지는 못하는 거예요. 뭐 부담이 있다고 해도 네네, 어쨌든 뭐 그렇죠. 여차하면 들어오니까. 네. 서로 어렵긴 어려워요. 뭐 한 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습니다. 둘, 지금은 셋, 예. 여기를 다섯, 지금 나와서 둘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여기가 위험해서 안 됩니다. 여덟, 네, 일단 거기를 사네요. 버티는 거죠. 그럼 일단 상변은 해결됐고요. 네. 자, 여기는 이제 이런 것을 선수로 하고요. 여기 네. 있는 순간 뭐 활로는 완전히 둘, 없어졌어요. 네. 근데 여기 패가 있으니까요. 여기를 나와서 끊어서 이제 그것을 노려보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붙여보는 겁니다. 늘어주면 여기 선수하고서 지켜버리면 여기 나와 끊는 수가 사라지죠. 단수가 선수라서 이으면 이렇게 치면 다 잡힙니다.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그래서 이제 최대한 강력하게 받는 거죠. 이제는 끊는 수가 역시 생겼습니다. 그 약점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렇지 않고서는 네. 백도 모험이에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일단 지켰습니다. 아, 근데 여기 지키니까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는 나중 문제이긴 하지만요. 네. 받을 여유가 있을까요? 네. 받을 여유가 없죠. 네. 여기 들어가면 돌이 여기 있기 때문에 뭐 타격 자체가 일단은 어려운데요. 상당히 좀 시달릴 만한 곳이 생겼어요. 두다가 보니까. 홍성지 선수가 하나씩 해결을 하고 있는데 네. 다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여기가 이제 확실히 많이 공격을 당하고 있고요. 네. 최대한 버틴 수입니다. 그냥 끊는 정도가 아니라 네. 백 모양을 잡으면서 모양을 갖추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여기를 둬서 네. 여기를 응수를 강요하고요. 그렇게 되면 믿을 것은 여기밖에 없거든요. 여기를 30초. 들어가는 형태가 네. 나올 것 같습니다. 넷, 여기를 안 들어가고는 여섯, 지금은 여섯, 이런 작전을 할 수가 없어요. 일곱, 여덟, 아홉. 네, 임박했는데요. 네,
지금은 백이 이수로 보관이 된 건가요? 네, 약점이? 지금은 여기가 네. 수 자체가 얼마 없어요. 그리고 지금 단수 쳐도 끝난 수가 남아 있고요. 아, 네. 이 자체로도 여기 두고 이렇게 두면 여기 다 촉촉수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은 30초 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패의 크기가 일곱, 이제 문제입니다. 여덟, 어디를 이제 아, 드디어 시작됩니다. 자체 패감이 좀 있을까요? 뭐 살자고 하는 패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여기부터 시작해서 뭐 여기 찌른 거 다 듣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작은 것을 사용하면 백이 안 받을 수 있고요. 네. 안 받고 여기 한 수 더 두고요. 30초. 하나, 둘, 그래서 셋, 지금 패감 쓰기가 아주 다섯, 까다롭네요. 여섯, 그렇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이제 패를 들어가고 하, 어디를 둘, 써야 될까요? 셋, 여기는 넷, 다섯, 백도 여섯, 안 받을 수 일곱, 여덟, 없을 것 같은데요. 가장 아홉. 확실한 패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패감 자체는 흑이 네. 훨씬 많네요. 30초. 나. 자, 여기 둘, 찌르는 수가 셋, 가장 확실해요. 넷, 지금은 다섯, 웬만하면 여섯, 가장 확실한 일곱, 수를 여덟, 패감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오. 그것도 가능한가요? 확실한가요, 이수? 아니. 너무 확실하지 않은 수를 둬서 상당히 좀 받기도 애매하게 뒀어요. 그래서 네. 안 받으면요. 여기 끊는 게 일단 급소거든요. 근데 30초. 나. 모양 자체는 흑이 될 것 같은 셋, 형태이긴 합니다. 네. 근데 네. 다섯. 분명히 확실한 패감이 있었는데 지금 안 받죠. 안 받았어요. 왜냐면 네. 이런 패감을 쓰면 역시 좀 초반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받을 수가 없어요. 흑은 뭔가를 잡아야 되는데요. 지금 잡지 못하면 여기 네. 빵 때림 당했기 때문에 망했어요. 잡고 살아야 돼요. 네, 지금 그냥 살고 사는 것은 안 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니 차라리 그냥 이 패감을 쓰죠. 지금 이 수를 두면 때리면 그다음에 네. 여기 둔 거거든요. 이 패감을 차라리 쓰죠. 지금 이걸 두고 이렇게 둘 필요가 있나요? 그래도 어차피 받아야 된다는 판단인가요? 받으면 이제 끊어서 이 모양 자체는 근데 여기가 단수가 돼 있고 끊는 수가 남아있으면 이 붙이는 수만 선수가 되면 30초 살아가죠. 하나, 둘, 크게 피해 없는데요? 살아가면 네 살아가면 이상할 것 같은데 여기를 이제 한 수 더 흑이 갈 수 해야 되고요. 살고 살고 하면 흑이 선수를 뽑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를 먼저 갈 수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손해가 크고요.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 상당히 좀 시달리고요. 아, 좌변도 아직 남았죠.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일곱, 지금 여기 물어보겠죠? 여덟, 아홉. 네, 지금 먼저 합니다. 근데 거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살면 흙이 잘 된 건가요? 그냥 살기만 하고 여기만 뚫린 거거든요. 물론 이런데 아빠 가는 수가 상당히 좀 기분 좋은 자리이긴 합니다. 그 정도의 보너스일까요? 30초. 하나, 어쨌든 이 패싸움의 둘, 결론은 셋, 굉장히 넷, 빨리 났어요. 다섯,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흙이 네. 꽤 많은 이런 자리가 선수가 된다면 잘못하다가는 이런 자리라고 보면 여기도 사활이 아. 알기 쉽게 이렇게 두면 네. 약간 사활이 걸리는 자리네요. 아직 모르겠네요. 좀 더 봐야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확실치가 않습니다. 백도. 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근데 여기를 둘 시간 자체도 없는 거죠. 네. 백이 여기를 먼저 둔다면 여기가 거의 다 잡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버틴 수입니다, 이 수도. 단순하게 가일 수를 한 게 아니라 최대한 네. 한 거죠. 강동윤 선수와 홍성지 선수의 대구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강동윤 선수와 홍성지 선수의 대구 BGF 리틀 CU 화성시 코리오의 경기입니다. 드디어 좌변을 들어갔군요. 네. 지금 이곳을 두자 네. 이곳을 들어가고 또 이곳 막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말 어렵게 둡니다. 뭐가 뭔지 일곱, 모르겠습니다. 여덟, 아홉. 다시 붙여갖고요. 네. 진짜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이렇게 두기에는 한 점을 잡을 수는 있는데요. 여기 거의 선수죠. 그렇게 되면 맛보기의 느낌이에요. 여기 드는 수와 이 수 때문에 찝는 수는 안 돼요. 둔다면 뭐 이런 식으로 젖혀야 되고요. 10초. 하나, 둘, 셋, 넷. 막는 수로 인해서 이런 거 붙이는 수 약간 맛이 여덟, 생겼어요. 아홉. 바로 붙이네요. 보통의 젖히는 방향은 여기인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끊는 자세가 흙이 좋지가 않거든요. 네. 방향은 여기인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정리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여기 패드 남아 있고요. 여기 여기는 뭐죠? 여기도 우변? 모르겠고요. 좌변. 여기도 지금 네. 알 수 없고요. 그냥 바둑판 전체네요. 네. 초반부터 상당히 이 바둑은 네.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바둑이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또 끼우네요. 일단은 뭐 여기 끊는 것보다는 이런 데 끼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단수 두면 두고요. 때리는 수는 여기 끊어서 근데 여기 있는 것은 이 한 점을 잡아서 이 모양 자체가 백이 좀 이상해요. 여기도 끊는 것이 남아 있고요. 네. 그렇다면 단수 치는 것은 약간 부담이 따를 것 같아요. 아, 있는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 30초. 있고 하나, 이렇게 되면 둘, 여기 단수가 셋, 선수가 들으면 넷, 이런 거 붙였을 다섯, 때 여섯, 여기가 일곱, 이제 흙이 좀 잘 타개를 할 수 있겠죠. 어 그래서 그곳으로 반발을 했네요.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때 단수 치면 잊진 않을 겁니다. 패를 또 할 거예요. 한 번 더 나오나요? 자, 단수 치면 피할 수 없는 패가 또 나옵니다. 단수를 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를 한 점 잡는 수는 이렇게 되면 좌변이 문제가 되겠죠? 자동사예요. 네. 그리고 여기도 끊어야 되는데 백이 잡힐 이유는 없거든요. 네. 살려면 얼마든지 살 수 있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세상은 여섯, 단수인데요. 근데 단수 일곱, 치면 또 넘어가서 여덟, 패를 하게 되면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네. 시간 안에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일단 패가 됐을 때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네. 모양상은 뭐 무조건 단수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두고서 이제 마지막 이 형태 하나, 자체가 이제 둘, 괜찮은지를 봐야 셋, 되거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냉정하게 두네요. 왜냐면 네. 여기 넘어가면서 여기 깔끔하게 되면서 패 형태가 왠지 패를 흙이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좌변이 문제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외길이에요. 맞고요. 여기는 뭐 거의 잡혔습니다. 이제 귀에 대해서 타개를 또 해나가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어쩔 수 없어요. 백도.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국가대표팀의 승부 예측도 오늘따라 좀 뜸한데요. 네, 바둑을 네. 뭐. 너무 어렵게 두니까요. 이런 바둑을 사실 수치화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어, 그러네요. 예,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뭐 감각적으로 하는 건데요. 네. 몇 대 몇? 30초. 너무 어렵네요. 하나, 네. 둘, 셋, 넷. 판단이 안 되는데요. 네. 몇 대 몇은 도저히. 일곱, 아, 일단 여덟, 누가 좋은 건가요? 글쎄요. 그걸 모르겠어요. 계속 감각적으로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네. 이렇게 되고 보니까 글쎄 흙이 잘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좌변이 들어갔는데도요? 네 여기가 이제 정리가 이제 백을 해야 되는데 네. 정리하다 보면 흙도 좀 깔끔해져서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네, 남았습니다. 줄기 몇 화 남았는지 확인을 했고요. 사용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살려면 뭐 사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마지막. 근데 이제 이렇게 살면 후수거든요. 둘, 네. 셋, 넷. 뭔지 이렇게 다섯, 사는 것은 여섯, 지금 뭐 일곱, 올바른 여덟, 사는 방법이 아니에요. 아홉. 네, 지금 거기 있어야 돼요.
전 여기가 계속 궁금해서 여기도 도대체 살 수 있었나요? 흙이 갈 시간이 없었나요? 지금 여기 두다가 보니까 너무 네. 바빠서 큰 자리도 워낙 많고요. 여기 한 방 알렸으면 사활 자체가 이런 데가 선수가 되면 상당히 위험했거든요. 일단은 강동윤 선수가 하나는 해결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이 자리도 일단 형태상의 이제 이 빵 때림의 호구가 되는 자리니까요. 급소예요. 그리고 이제 맛을 보고 있죠. 이런 데 막으면 이제 돌이 여기에 왔기 때문에 네. 늘면 위로 올라와서 맛이 나빠져요. 갑자기. 그렇다고 뒤로 후퇴하는 것은 약간 내키지 않고요. 하나, 둘, 아주 셋, 까다로운 자리를 갔네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냥 안 받아버리네요. 좌변은 또 견디겠다는 거죠? 네. 또 좌변에서 뭔가 수단이 네. 또 나오겠고요. 자, 일단은 이곳을 둬서 넘어가는 수가 있겠고요. 이제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막으면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받아야죠. 네. 네, 끊어서 정리를 하네요. 밀리면 이렇게 두고 네. 이렇게 둘 때 이렇게 살아서 이거 지금 두는 것의 장점은 여기가 선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선수 되면 엄청 크죠. 맛이 사라집니다. 네. 자, 드디어 국가대표팀의 승부 예측이 나왔습니다. 55대 45. 백이 조금이나마 우세. 근데 55대 45 치고는 조금이나마 네. 약간 좀 그 조심스러워 보이는데. 네. 네. 뭔가 빠져나갈 곳을 만들어 두는 느낌인데요. 어쨌든 강동윤 선수가 좋긴 좋다는 거죠. 감각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아직 네. 결정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여기 못 가본 것 좀 아쉽고요. 하나, 지금 둘, 이제 백이 가서 백도 좀 편해져긴 했습니다. 여기만 이제 별다른 수단이 없으면 네. 흐름상으로 보면 백이 이제 처리할 부분은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 바둑은 정말 엄청난 변화가 많았는데 좌변 마무리되면 이제는 정말 마무리 수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자, 여기를 이제 여기가 선수니까요. 네. 그래도 막을 거예요. 네, 지금 드리려고 했는데 왜냐면 여기 당하는 수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여기를 두기 전에 지금 해야 돼요. 여기 두면 여기 막아버려요. 좌변은요? 여기 두면요. 여기 집어서 네. 여기가 이렇게 되는 형태거든요. 자체로 팹니다. 백이 곤란해요. 아... 지금 홍성지 선수가 딱 지금 두기 전에 딱 두는 타이밍이 좋았어요. 근데 강동윤 선수가 마지막 글쎄 여기를 먼저 넣는 것은 안 됐나요? 이수로 셋, 고민을 해봤을 넷, 것 같은데요. 다섯, 여섯, 됐다면 일곱, 이거 했었어야 여덟, 돼요. 네. 아홉. 이건 좀 네. 아픈데요. 물러나죠. 여기가 확실한 수읽기가 안 됐던 것 같은데요. 여기 먼저 넣는 수읽기가 됐으면 네. 무조건 뒀어야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먼저 도는 것이 분명히 가능한 형태였던 것 같아요. 지금 당했죠? 이렇게 되면 계산에 좀 차질이 생기지 않나요? 당한 겁니다. 지금 네. 치받아야 되는데 위에서도 당하고 나중엔 여기 날일자까지 당합니다. 그럼 별거 없는데요? 몇 집 안 되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여기 넷, 파고든 다섯, 수가 기가 여섯, 막혔어요.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거기까지 가나요? 너무 괴롭히네요. 근데 그 수는 이제 여기를 일단 당하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네. 집으로는 상당한 악수예요. 그만큼을 중앙 쪽에서 할 수가 있나요? 이곳을 당하고 시작하는 거면 자체로 여기 끝내기로 보면 네 집 차이 나거든요. 네. 마지막. 당하면서 하는 교환은 웬만하면 안 하는데요. 지금은 했어요. 근데 약간은 좀 손해가 될 수도 있는 수법입니다. 이어야 되나요? 근데 너무 아픈데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네요. 뭐 준비하는 게 있나요? 여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 엄청난 노림이 있었네요. 아까는 끊는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가 있었어요? 네. 여기 이으면 이렇게 하면 4수죠? 여기 끊고요? 네. 여기 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 왔거든요. 여기 두면 여기 둬서 이거 안 돼요. 네. 못 나갑니다. 이렇게 둬서 세수가 되니까 103수 혹은 4수라서 안 되고요. 그러면 100이 여기 나가는 수는 안 되죠. 지금 하나, 둘, 큰일 난 거 아니에요? 네. 다섯. 여기 나가고 계속 여섯, 그냥 둬야 돼요. 일곱, 수를. 여덟, 아홉. 이 상태가 되면 여기를 네. 메꾸면 잡을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사석 작전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네. 여기 6점을 버리면서 혹은 여기를 다 막으면서 여기를 다 살려오겠다는 작전입니다. 또 이런 노림이 있었나요? 좌변 예상했던 경계선과는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겠어요. 홍성진 선수가 기가 막힌 노림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마지막 하나, 둘. 왜냐하면 여기는 100이 네. 잡아도 네. 15집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이 석점만 살아와도 이 수법은 흑이 한 겁니다. 지금 여기 둬서 틀어막히는 순간에는 답이 없고요. 여기서 이제 100이 수를 찾아내야 돼요. 100은 여기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 여기 막힌 게 선수라서. 둘, 그럼 셋, 이렇게 둬서 여기서 넷, 이렇게 둬서 살 수는 있는데요. 다섯, 여기 다 두들겨 막혀서 안 됩니다. 일곱, 그러면 여덟, 여기 나오고 아홉, 이렇게 두고 여기 패하는 수밖에 또 패네요. 이건 그냥 승부패인데요. 이 패는 어떻게 네. 되는 거죠? 근데 이 패는 100의 부담이 너무 커서 100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근데 제가 착각 여기 단수 치는 게 있네요. 뭘 보고 있는 거죠?
마지막 하나, 여기를 목에 치는 소리죠. 네. 여기 단수 치면 되는데요. 넷, 다섯, 여섯, 네, 폐가 아니었습니다. 여덟, 네. 제가 착각을 했죠. 그렇다면 백은 그렇게 두면 해결되는 네. 거네요. 바둑이 어려우니까 제가 자꾸 헛것을 보고 있어요. 네. 이거는 분명히 안 돼요. 끊겨서. 네, 맛보기예요. 단수와 단수가. 네.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 나가는 거 안 되면 안 되는데요. 막히는 건 선수죠. 아, 네, 선수인데 여기서 네. 정리 자체가 안 돼요. 둘, 셋, 여기를 살아가는 것조차 넷. 안 보입니다. 네. 이건 손해를 봤습니다. 이게 수일기 착각. 뭔가 되는 그림인 줄 알았는데. 저는 여기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기가 막힌 수가 되는 줄 알았는데 저도 여기가 네.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네요. 저희가 너무 흥분을 했죠. 네, 제가 흥분을 해서 제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없습니다. 저는 뭐 여기를 먹여치고 패라고 하고 있고요. 뭔가 만든 줄 알았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네. 살짝 봤을 때 기가 막힌 수가 들어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 둘, 셋, 오히려 넷, 지금은 대책이 다섯, 없는데요. 이렇게 여섯, 되면 뭐 일곱, 여덟 다 보태준 셈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이렇게 봤겠죠. 흙은 어떻게든 살아가기만 하면 네. 자세가 나올 것 같은데요. 살아가는 자세가 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약점도 살려야 되고 여기도 살아가야 되거든요. 마지막 여기를 두는 것은 네. 백한테 끊겨요. 여기를 살려도 여기를 잡히면 안 되죠. 그렇다면 반대를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마지막 이렇게 둬서 하나, 둘, 여기가 절묘하게 셋, 끊기면서 넷, 여기가 연결이에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다시 이제는 획이 뭔가를 만들어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여기는 여기를 밀고 들어가면 여기가 약간 단수도 선수고요. 촉촉수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받아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됐으면 정말 기가 막힌 건데요. 왜냐하면 아예 여기는 이제 생각도 여기는 이제 끝났다고 이제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이 수로 인해서. 네. 근데 갑자기 튀어나온 수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 수 하나로서 딱 됐으면 기가 막힌 작전이었는데요. 하나, 둘, 셋. 강동일 선수도 넷, 순간 다섯, 긴장했을 것 같아요.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요. 네. 여덟. 지금 뭔가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이제 백이 네. 이렇게 두면 여기는 어차피 끊기는 자리예요. 자,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백도 자충이 좀 차죠. 백도 좀 마지막 하나 둘 자충이 많이 찹니다. 넷, 여기도 있는 자세가 넷, 나오고요. 흙도 다섯, 여섯 여기서 잘 잡으러 가야 되네요. 여덟, 백도. 아홉. 그렇게 두네요. 일단.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백은 여차하면 마지막. 다시 이렇게 뒤로 돌아오면 돼요. 네. 이 석전만 잡아도 네. 여기를 잡았기 다섯, 때문에 절대 손해 보는 여섯, 일은 없어요. 일곱, 여덟. 아, 좀 덥게 냉정하네요. 아, 네, 이수가 제일 깔끔하네요. 여기 이제 살아가야 되는 부담이 있고요. 여기 네. 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 패도 남았고요. 네, 버티죠. 이제 전체를 다 걸고 싸우죠. 네, 지금은 뭐 백은 뭐 여기 굳이 안 잡으러 가고 그냥 이런 데 먼저 때려봐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은 다 잡으러 가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 있고요. 흙은 여기를 둬야 돼요. 근데 여기 패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언제든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 두면 네. 흙은 집이 안 나 있는 형태고요. 계속 뭔가 패를 버티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힘들 것 같습니다. 자체 수상전으로도 다섯, 여섯. 네, 안 될 것 같아요. 흙이. 네, 흙이 옥새를 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손해를 본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뭐 지금은 때문에 뭐 이런 식이 아니면 네. 승부가 안 되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뭐 좌쪽도 걸려 있고 네 지금은 한 점을 일단 여기를 잡겠죠. 큰 수입 여기가 마지막 흙이 여기 하나, 있게 되면 이 백도 둘, 확실하지가 않아서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아, 네, 그것까지 하고요. 네. 최대한 또 버텨보나요? 지금 뭐 여기를 한 점을 잡히면 쉽게 안 되니까요. 네. 최대한 버틴 수입니다. 네, 홍성지 선수가 항복을 했네요. 아, 오늘 정말 어려운 한판이었습니다. 아, 대국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아, 정말 난해한 바둑이었어요. 네. 뭐 이렇게 대단하게 전투가 붙은 바둑은 아니었는데요. 곳곳마다 어떻게 이제 돼야 될지 다음 수 자체 예상이 어려운 그런 바둑이었습니다. 홍성지 선수도 끝나고 나서 바로 그 변 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아, 홍성지 선수가 정말 강동윤 선수에게는 좀 힘을 못 쓰는군요. 네, 역시 그 네. 전투 부근에 들어가니까 강동윤 선수가 역시 좀 그 부근에서는 확실히 한 수 위로 보이네요. 그 어지러운 바둑 처리하는 그 정리하는 능력이 네. 정말 탁월합니다. 어, 그렇죠. 지금 여기 바로 얘기하는 거죠. 여기 가면 자체로는
선수가 되기 때문에 네. 살기가 어려웠어요. 자, 중앙 대마가 걸려 있던 그 패 공방 장면으로 다시 돌렸습니다. 이 바둑은 연구를 하면서도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정답을 찾아내기까지는 네. 지금 확실한 패감을 역시 사용을 했어야 돼요. 홍성진 선수가 실전에 그 패감은 확실하지가 않았죠. 결국은 네, 강동윤 선수의 승리입니다. 정말 이 바둑은 이 두 대국자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복귀를 하는 것 외에도 내일 개인적으로도 좀 복귀를 해볼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난해합니다. 네. 그만큼 연구 재료도 많고요. 출기 부분에서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BGF 리틀 CU 주장 강동윤 선수가 한 점을 따라 붙습니다. 그 사이에 장고 대국도 종료가 됐군요. 이지현 선수와 안주영 선수의 대국이었었는데요. 비지앱 리테일 CU 이지명, 이지현 선수. 화성시 코리오 오지명, 안주영 선수입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바둑 한동안 하변, 하중앙에서 계속 싸웠었는데요. 네, 하변 전투를 했을 때는 흑이 좀 성세가 좋았다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네. 결과는 이지현 선수가 승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지현 선수의 승리입니다. 비지앱 리틀 CU의 연이어 승전부가 네. 지금 전해졌는데 이렇게 되면 2대2입니다. 그렇습니다. 1, 2지명의 힘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두 판을 내줬지만 바로 또 두 판을 따라 붙으면서 승부는 2대2. 이제 박정선 선수와 이창석 선수의 손에 팀의 승패가 달려있는데요. 네. 물론 이 두 선수는 지금 이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박정상 선수가 지금 사석을 올려놨나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이창석 선수가 승리한 것 같아요. 그러면... 설마. 네, 지금 이창석 선수가 승리를 했어요. 네. 2연패 후 3연승입니까? 뭐 이렇게 긴장감을 느껴볼 새도 없이 네. 그냥 역전승이 돼버렸네요. 강동윤 선수와 홍성지 선수의 대국 때문에 사실 다른 판을 볼 여유가 전혀 네. 없었어요. 이창석 선수가 대단하네요. 네. 박정상 선수는 올해 조금 안 풀리네요. 네. 작년엔 상당히 좋았는데요. 네. 올해는 초반부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도 네. 전체적인 성적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창석 선수는 그 4지명인 유민영 선수를 대신해서 네. 오늘 출전을 했는데 기가 막힌 승리 거뒀어요. 최근에 이 퓨처스 리거들이 한 방씩 터트려 주는 것 같아요. 오늘 승리는 네. 정말 백대영 그 감독이 상당히 좀 기뻐할 것 같아요. 이창석 선수의 귀여운 승리 세레모니입니다. 네. 솔직히 몇 승짜리인지 판단이 안 될 만큼 네. 큰 판을 이겼어요. 자, 팀으로서도 정말 귀중한 1승.
팀의 승패를 결정짓는 승리였고요. 이창섭 선수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출전 여부가 달린 그런 승리입니다. 아, 많이 넣을 것 같은데요. 네. 아, 정말 큰 판이 됐습니다. 네, 박정상 선수와 이창섭 선수의 대국이 결국 승부판이 됐는데 좀 자세히 보지 못한 건 아쉽네요. 네, 갑자기 뭐 역전이 될 만하다 그냥 훅 끝나버렸어요. 네, 그래서 네 긴장감 좀 떨어졌습니다. 강동일 네. 선수와 홍성지 선수의 대국이 뭐랄까요, 정신이 없다기보다는 너무 어려웠어요. 바둑 자체가 네. 사실은 이해 바둑에서 더 이제 전투한 바둑이 있어요. 근데 네. 오늘 바둑은 그냥 좀 전투도 간간히 하면서 그냥 네.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는 선수들도 괴로웠을 거고 네. 저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아, 저는 이 바둑 보면서 앞으로 좀 바둑 공부 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정말 어려운 한판이었습니다. 자, 오늘 경기 결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BGF 리테일 CU의 정말 기분 좋은 역전승. 반대로 화성시 코리오는 아픈 패배인데요. 2연승을 하고서도 이렇게 네. 좀 뭔가 좀 속절없이 그냥 무너진 느낌이 들어요. 자, 양 팀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BGF 리테일 CU는 승점을 더하면서 5승 대열에 올랐고요. 네, 화성시 코리오는 4승 6패 한 계단 내려앉았습니다. 7위까지 떨어졌어요. 네, 네, 아직까지 4승 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네, 지금 사실 뭐 그 4위하고 한 게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음 주가 되면 또 화성시 코리오나 BGF 리테일 CU가 4위권 위로 올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화성시 코리오가 지금 3연패를 당한 점은 좀 악재네요. 네. 네. 컨디션을 조금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11라운드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보통 한 12라운드 들어가면 역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었는데요. 네. 올해는 단 한 팀도 꼽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올해는 최소한 17라운드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8라운드 가야. 네, 가야 뭐 나오나요? 네. 한 팀 정도 결정이 될 것 같은 정말 혼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2라운드 경기도 역시 목금토일 저녁 6시 30분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12라운드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이희성 해설위원, 캐스터 최유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